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반대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의 이세 젊은이들은 개화기 때 바로 사진관에 가서 그곳에서 제공한 의복을 입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금관조복, 문관의 옷을 입고 거기에 홀까지 들고 사진을 찍었고요. 왼편에는 구군복으로서 무신의 이런 복장을 하고 가운데 분은 정자관을 쓰고 평상의 양반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것이죠. 이처럼 사진 속에서나마 되고 싶었던 것이 양반이었기에 바로 이런 기념사진 속에서 양반되기의 하나의 모습으로 되기 위한 노력으로 이런 기념사진이 찍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문반과 무반을 통칭하는 말로서 고려시대부터 사용이 되었는데,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결국 사회를 지배하는 신분층을 하나의 통칭하는 말이 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조선사회는 양반 사대부의 사회고, 그들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하나의 대상이 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궁궐에서 만나는 이 정전 앞에서의 풍계석, 여러분들 이 풍계석이 총몇 개인지 혹시 세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풍계석이 놓여 있는 곳은 흔히 이 오른편 쪽을 동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왜 동반이냐 하면 임금님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남면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면을 한 임금님의 왼편에 있는 쪽이 바로 동쪽에 해당이 돼서 동반이고요. 여기에 바로 문관이 쓰게 되고, 왼편에 있는 것이 동반에 대응하는 서반이 되겠죠. 그래서 동서 양반을 합해서 바로 이 조선 전체의 관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풍계석의 경우는 정일품, 종일품, 정이품, 정삼, 이 종이품, 정삼품, 종삼품까지는 각각, 그 뒤부터 사품부터는 통칭해서 다 종이 없이 정으로만. 그래서 한쪽에 12개, 양쪽에 24개의 품계석이 결국 당시의 통치의 지배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벼슬아치가 되는 방법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고요. 기술직인 잡과. 그것 말고도 조상덕인 음서라든지 특별한 천거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대체로는 과거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는데, 조선시대에는 가장 중시했던 것이 바로 문과다 보니까, 문과의 시험 절차를 보게 되면, 먼저 성균관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을 뽑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입학시험이라고 볼수 있는 게 소호과가 되겠습니다. 이 소호과에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는데, 각각 100명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대과는 임용시험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시죠.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벼슬을 받게 되는데, 초시, 복시, 전시를 거쳐서 33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과를 먼저 보게 되면, 이 속과에는 진사과라고 해서 시나 부나 표, 책과 같은 문장을 얼마나 잘 짓는지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진사과가 되겠고요. 생원과는 경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도시의 경우는 제술과를, 즉 진사과를, 지방 선비들은 혼자 공부해서 암기를 하면 되는 주로 이 생원과를 좋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원 진사과는 통상 3년마다 각 100명씩이니까 도합 200명을 선발을 하는데, 2,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선발을 하게 되었는데, 500년 동안 총 실시한 것이 200여 회 실시를 했고, 여기서 선발된 생원 진사를 포함하게 되면, 1년 평균적으로 얘기하면 100명 남짓밖에 안 되니까, 소과에 소위 합격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지금 교재인
임명장을 보게 되면 유학 오태증이 진사과에 3등, 제68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등이니까 1등이 5명, 2등이 25명이니까 이 등급이 3등을 하게 되면 이 30명 이후에 68등을 한 거니까 이분의 경우는 98등을 하신 거리 되겠죠. 그럼 아주 가까스로 합격을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3등인데 제 30등을 했네요. 3등에서 30등을 했으니까 토탈을 하게 되면 60등으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소과에 합격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명륜당이 있는 성균관에 입학을 하게 돼서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대과에 합격을 하면 결국 성균관도 졸업을 하는 거겠죠. 자, 이 당시에 이렇게 합격해서 입학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성균학사 정준 이렇게 이름과 더불어 이분은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사람이 쭉 네 명이 선발이 됐군요. 이때의 경우는 2등은 15명이 이렇게 선발이 되도록 돼서 그것이 이 정신지 별신이에 따라서 이렇게 각 등별 선발 숫자는 매번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 부모의 아버지의 소위 벼슬 등을 꼭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회가 대단히 신분이 중시되는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런 과거라고 하는 실력에 의해서 사람을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이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들이 이제 대과를 보게 될 때 시험지 양식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즘과 똑같이 이곳에다가 뭘 쓰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인적사항을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4대조까지의 것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이를 붙여서까지 이 답안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을 채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채점을 해서 그 결과가 벌써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합격을 한 사람들에게 교지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이 대과에 급제한 사람들에게는 홍패를 내렸죠. 붉은 글씨에다가 명장을 내리게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생원 이명담이 문과 을과 제1등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갑과 다음에 을과에서 1등을 한 경우가 되겠고요. 이 왼편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진사 이분의 경우는 문과 갑과의 제1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원급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해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바로 이렇게 어사화를 내리게 된 것이고요. 바로 이런 벼슬을 하셨다는 중요한, 제수를 받았다는 중요한 이러한 교지를 그 갖고 있는 집안이 바로 양반 집안이 되는 것이고요. 양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새롭게 높은 벼슬을 받게 될 때 왕지라고 해서 왕의 임명장들이 내려지게 되니 이징석을 가정대부 동지중추원사에 임명한다. 이런 임명장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는 것은 바로 그 집안이 양반 집안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격을 한 것 같아도 실제로 이렇게 소과뿐만 아니라 대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와 지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가 갖고 있는 호패에도 바로 이렇게 어떤 문과에 합격을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할 정도로 이 사회에서는 양반에 대한 한마디로 대우가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귀했던 양반 신분들이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조선 후기에 와서의 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표를 보게 되면 이 17세기 말만 하더라도 40% 내외의 양반이 층만이 존재를 했었던 것이고 대다수의 인구는 주로 상민, 소위 쌍놈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자,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18세기 말에 오르게 되면 70% 이상이 양반이 되게 되고, 실제로 30%가 안 되는 사람들이 쌍놈이고, 아예 이 천민인 노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이 특정 지역에만의 현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전파적으로 양반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과거만을 통해서 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양반이 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사실 귀족층에 해당되는 이 양반층은 사실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극히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양반의 계층이 늘어났고, 그들의 전유물이었고 특징이었었던 바로 성씨를 모든 사람이 갖게 되었을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98% 이상이 우리 자기 조상은 다 양반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양반이 되려고 했었을까?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유로 세금도 혹은 병역, 군역, 요역 등의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죠.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이런 병역 의무조차도 점차 없어져 버리게 된 대신에 사회적인 이런 존경을 독차지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동법 시행 이후에 특히 경제력을 갖기 시작했던 이런 상민층에서도 양반 타이틀을 얻으려는, 이런 양반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를 벌이는 일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양반의 계층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양반 중에서도 양반에 해당되는 이렇게 문과, 목과 각종 이런 크게 출세한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었던 집안들은 어떤 특정 집안들이었죠. 조선왕조의 왕족의 성씨였던 전주 이씨로부터 시작해서 안동원씨, 박평윤씨, 남양홍씨, 안동김씨, 청주한씨, 광산김씨, 밀양박씨, 연안이씨, 여흥미씨.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씨들이 오늘날에도 그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많다는 거죠. 어째서 이렇게 특정의 형씨의 집안만 이렇게 집안 구성원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바로 이 97%의 양반이 되는 내는 나름대로의 프로젝트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흔히 얘기하는 홍패를 받아가지고 소위 벼슬아치가 되는 것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런 의미에서 백패를 받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는 것도 전체 인구로 따져보게 되면 아주 극히 적은 이었다는 거죠. 1년에 100명이 나오기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웠는데 홍패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그래서 사실 진짜 양반과 겨뤄서 양반이 될 수 있는 상민?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보다 쉽게 택한 방법이 공명첩을 받았다는 거죠.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교지에는 이렇게 이름이 쓰여지게 마련이죠. 누구에게 줬다. 근데 그런 누구에게 줬다고 하는 이런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것이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런 예가 이거죠. 이렇게 빈칸으로 두는 거죠. 이게 공명첩은 돈을 받고 벼슬을 팔았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재정이 어려웠을 때 이런 방식으로 널리 공명첩이 팔려졌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은 가장 쉽게 양반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명첩을 사는 거고요. 그것도 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택한 방법이 족보를 사는 거죠. 그래서 아예 가짜 족보를 만들어 가거나 유수한 집안에 별보로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양강가군에 투탁해서 끼어들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았다라고 보시게 되겠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시중 사람들이 양반이라고 대접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집성촌을 이룬다든지 종택을 구입한다든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실, 또 조상묘를 이렇게 거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각종 기제사를,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양반으로서의 위세를 드높이려다 보니까 18세기 후반에 오게 되면 결국 양반이라는 호칭이 점차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양반이라는 말이 남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낮추는 말로 바뀌어버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난립되게 되는, 벼슬들이 난립되게 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각 집안에 족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렇게 끼어들기라든지 별보라든지 아니면 가짜 족보들이 이게 남발되고 이것이 또 조선 후기에 오면서 인쇄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민영화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런 족보들이라고 하는 걸 통한 방법으로 양반의 수가 급증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사 등을 지내서 자기들의 양반임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양반, 종갓댁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상품 브랜드처럼, 식품의 브랜드처럼 결국 대대로 어떤 고유의 음식 맛을 혹은 고유의 제사주를 이렇게 전승받아 오는 칩을 의미하는 말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양반이라고 하면은 어떤 벼슬 이런 것보다는 손님 접대를 잘하고 접 빈객을 해서 정말 그 집만의 맛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의 행사를 하고 보홍제사 조상에 대한 예를 그대로 잘 지키고 실행하는 면에서 양반의 품격을 드러내는 걸로 점차 바뀌어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지배층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러한 유교적 덕목을 잘 실행하는 접빈객과 봉제사를 잘하는 사람이, 집안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이 사회의 양반처럼 하나의 모범이 되는 집안이로 상징되게 된 것이 오늘날의 양반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양반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고파서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